제가 비타민이라 시도는 안 하고 있고요. 와, 진짜 맛있네요. 아, 힘드네. 이쪽이 육형제 바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아래쪽도 엄청 많네요. 저쪽이 천왕사방면이죠, 천왕사. 네, 저기 구름다리가 멋지게 보이네요. 엄청 멋있다. 네, 여기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자봉주. 저기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기는 암벽 등반하시는 거네요. 정상 등로가 아니에요.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나 봐요. 사자봉까지. 예, 월출산 아래쪽인데요. 저기 완전히 다 빙벽이에요. 저기도 그렇고 저 아래 완전히 다 얼어붙었어요. 완전히 빙벽 투성이. 아, 육형제 바위죠. 저 뒤가 더 멋있어요. 예, 전망대 육형제 바위죠. 잘 들은 단풍이 요 정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시각 12시 32분이고요. 오늘은 월출산 왔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어서 와 있는데 단풍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산성대 탐방로 입구. 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네, 천왕봉까지 3.9km. 단풍 상태는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아직 안 든 게 아니라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올해 단풍은 초록색에서 바로 말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15분만 올라오면 조망이 터집니다. 네. 저 뒤에 가운데 멀리 있는 게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무등산이 이 정도 잘 보이면 오늘 시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길 올라갑니다. 또 중간 조망초에 올라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무등산. 예, 요 암벽도 굉장히 멋있어요. 예, 저 뒤가 천왕봉입니다. 천왕봉. 예, 이리로 내려가서 저쪽으로 갈 겁니다. 저쪽으로. 정 가운데가 방금 전에 있던 조망초고요. 그냥 전체가 다 조망초입니다. 여기 뭐 조망초라고 따로 없어서 다 조망초예요. 예, 천왕봉은 요 뒤에 가려 있습니다. 네, 오늘 춥다고 해서 겨울 장비를 다 챙겼는데 지금 반팔로 산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광암터 삼거리까지 1.8km. 지금 도착한 곳은 월출 제일관입니다. 제가 항상 여기 깜깜할 때만 도착했는데 네, 환할 때 오니까 좋네요. 네, 저기 봉우리마다 다 조망초고 이런 돌고래 같은 바위가 있고요. 예, 저 뒤에 천왕봉이 보이네요. 여기가 난이도는 설악산 비슷하거나 설악산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평소에 설악산보다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산성대에 도착했습니다. 예, 산성대는 이런 바위 하나 있고요. 아빠랑 찾은 거 있잖아. 예, 이런 조망이 터집니다. 뾰족뾰족한 게 청관산이 생각나네. 네, 저기요, 천왕봉. 산성대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런 바위가 있네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단풍은 보이질 않습니다. 단풍이 보이는데요. 예,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빨갛게 됐네요.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무등산이고요. 요쯤에 불갑산이 있습니다. 요게 방금 전에 갔던 산성대. 산성대고요. 예,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데크 계단을 한참 올라와야 되고요. 예,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광암터 삼거리까지 800m네요 이렇게 해서 저기 데크계단 보이시죠? 저렇게 저 능선 다 오릅니다. 예, 제가 이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예, 전체가 그냥 다 바위죠. 저기 봉우리도 바위. 여기 아까 멋있게 보였던 봉우리가 이거고요. 한참 아래 있네요. 예, 또 멋진 봉우리도 있고. 예, 저 뒤쪽에 아마 구름다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게 육형제 바위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또 이쪽으로. 어, 저기 고인돌 바위 보이네요. 예,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우, 이 뒤쪽도 보세요. 이게 산성대. 산성대죠. 저기가 산성대. 산성대 코스. 네, 잠깐 뒤돌아보고요. 예, 고인돌 바위. 어, 엄청 큽니다. 한 5m는 될 것 같아요, 높이가. 고인돌 바위. 예, 자연석이라고 합니다. 저 뒤에 보이는 봉우리가 천왕봉입니다. 네, 아마 사자봉일 테고요. 육형제 바위 쪽. 이쪽으로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아이, 더 무섭네요. 네, 저쪽. 저 능선 다 타고 저로 넘어가서. 형제 바위 전망대까지 갔다 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천왕봉까지. 예, 이쪽에서 오고 있고요. 아, 이거 멋있는 거 보세요. 산성대길의 매력입니다. 여기 이런 바위길, 바위길을 계속 타고 갑니다. 이거 바위길. 자, 예, 제가 저쪽에서 왔죠. 계단 타고 쭉 오고. 또 다시 계단 타고 쭉 갑니다. 네, 계단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단지 경사가 급해서 힘들다는 거. 네, 또 멋진 바위들. 네, 맨날 뒤쪽에서 비춰주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생겼는지 참 신기하네요. 지나온 봉우리인데요. 진짜 멋있네요. 네, 요 앞이 천왕봉인데요. 단풍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네요. 살짝 반짝거리긴 하는데.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이네요. 그리고 또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사람 얼굴 닮은 바위. 저기가 광암터 삼거리고요. 이제 저기에서 잠깐 내려갔다 올 겁니다. 예, 살짝 보시죠. 저기 선바위 보이시나요? 선바위. 네, 서 있는 바위가 있고요. 네, 저기 능선 타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탐이라 시도는 안 하고 있고요. 아, 진짜 멋있네요. 아, 너무 좋네. 네, 저쪽이 천왕봉. 이렇게 병풍바위, 이쪽 길 옆에 데크계단을 지나가면, 네, 광암터 산거리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광암터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광암터 삼거리고요. 이제 저는 천왕 주차장으로 갔다가 육형제 바위 보고 오겠습니다. 와, 저 앞에 사자봉 보세요.
엄청 멋있죠. 아, 저 구름다리도 보이네요. 여기 뒤쪽이 육형제 바위고요. 여기 천왕 주차장 2.2km 이쪽으로 잠깐 들렸다가 저기 전망대 보이죠? 저기 전망대까지만 가겠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와야 되고요. 이제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야 됩니다. 왕복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우와, 제가 이거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거 사자봉 있죠. 지금 육형제 바위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현위치는 육형제 바위 전망대고요. 예, 제가 저쪽에서 내려왔죠. 예, 저쪽이 이제 천왕봉 방면. 예, 이쪽이 육형제 바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아래쪽도 엄청납니다. 예, 저쪽이 천왕사 방면이죠. 천왕사. 예, 저기 구름다리가 아니야. 멋지게 보이네요. 오, 멋있다. 예, 여기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자봉주. 이쪽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저기 뒤에 있는 게 아마 책바위? 책바위일 것 같은데. 맞나? 아,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지? 야, 여기 있구나. 아, 여기가 책바위네. 예, 책바위가 저기네. 아, 멋있다. 아, 역광이라 아쉽네요. 다시 광암터 삼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예, 천왕봉까지 600m. 예, 육형제 전망대까지는 왕복 400m인가 보네요. 지금 여기가 갈림길인데요. 여기서 이제 구름다리랑 아까 파랑폭포 가는 길 이쪽 갈림길입니다. 이쪽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따가는 일로 갈 겁니다. 일단은 일로 올라가고요. 이게 정상 방면. 천왕봉 다 올라가는데요. 이거 얼음 보세요. 얼음. 저는 지금 반팔로 산행하는데 다 얼어버렸네요. 지금 통천문 쪽에 도착했습니다. 예, 저게 사자봉이죠. 아, 멋있다. 예, 통천문. 예, 저기입니다. 저기. 예, 통천문입니다. 예, 꽤 크고요. 한 사람 충분히 통과할 정도로 큽니다. 통과하면 이렇고. 또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일로 백해야 됩니다. 예, 제가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제가 걸어온 능선길이 보입니다. 예, 산성대 쪽 길이고요. 저기 육형제 바위 쪽. 여기가 이제 사자봉, 사자봉 쪽. 이따가 이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나마 가장 단풍이 좀 보이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이게 답니다. 월출산의 단풍은 올해는 이게 끝. 아, 진짜 멋있네. 다 왔습니다. 예, 드디어 월출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야, 사람이 많아서. 저 뒤에 육형제 바위 쪽이고요. 저기 구름다리가 보이네요. 네, 사자봉 보이고요. 네, 월출산에 사람이 너무 많네요. 네, 월출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809m, 천왕봉. 네, 월출산 정상석 쪽이고요. 요 뒤쪽에 정상석이 하나 더 있는데 우선 안 찍네. 예, 저 뒤쪽에 있는 봉우리가 구정봉, 그리고 제일 높은 봉우리가 향로봉. 예, 저쪽으로 가면 도갑사입니다. 도갑사, 도갑사 코스. 이쪽 계단으로, 데크 계단으로 내려가면 도갑사 경포대 주차장 이쪽이고요. 저는 다시 산성대 주차장, 산성대 주차장 천왕사, 천왕사 방면으로 갑니다. 뒤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다시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천왕 주차장 이쪽으로 갑니다. 3.4km. 구름다리 쪽으로 가면 이런 계단을 내려갑니다.
일상이죠 이런 게 다. 저쪽 볼까요? 저쪽 이제 산성대 쪽. 네, 육형제 바위 있죠. 네, 구름다리 보이고요. 그나마 단풍이 예쁜 곳이 여기입니다. 이 정도가 예쁘다니. 월출산은 단풍산은 아닌 걸로. 아, 저 뒤에 사자봉이 진짜 멋지네요. 갈림길에 왔고요. 경포대까지 2.4km고요. 구름다리는 1.2km. 예, 이쪽 길이 겨울에는 닫힙니다. 겨울에는 험해서 이 길을 닫아놓습니다. 저기가 천왕봉 정상입니다. 예, 저기 뾰족뾰족 튀어나온 봉우리 위에 소나무들이 하나씩 나 있는 게 엄청 예쁘네요.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역광이라. 우와, 저 뒤에 선바위 같은 게 보이네. 이게 그 선바위네요. 아까 멀리서 봤던. 네, 저도 이렇게 가까이는 처음 보네요. 이쪽 길이 있네요. 신기하게 생겼네, 뒤쪽은. 신기합니다. 선바위 뒤쪽에, 와, 이런 거대한 바위가 있네요. 위쪽에 하나 뾰족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저 뒤에. 아, 어마어마하네요. 저쪽이 아마 사자봉 쪽이고요. 저 뒤에 구름다리가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이네요. 네, 내려가랍니다. 방금 전에 봤던 뾰족한 바위 봉우리가 저겁니다. 왼쪽에 뾰족한 부분이 있죠. 아우, 멋있다. 장군봉은 여기 있네요. 아, 엄청 크네. 아, 까마득합니다. 네, 저기 사람 가는 거 보이시죠? 저쪽으로 올라갑니다. 요 봉우리 넘어서. 방금 돌아온 봉우리가 이건데요. 곳곳이 얼어붙었네요. 그늘이라 얼음이 안 녹아요. 저 하얀 것들 얼음입니다. 얼음. 네, 저쪽이 천왕봉. 이제 사자봉 쪽으로. 저기는 암벽 등반 하시는 거네요. 정상 등로가 아니에요.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나 봐요. 사자봉까지. 저기는 우회에서 갑니다. 아우, 저기 어떻게 오고. 무섭다. 무서워요, 무서워. 이정표가 나왔습니다. 구름다리까지 600m. 네, 천왕봉에서 1.1km 왔고요. 이 길이 저쪽 광암터 삼거리에서 바람포 가는 길보다 훨씬 안 좋네요. 난이도는 똑같이 매우 어려움인데 길이 완전히 너덜길인데 험하고 너덜길이라 더 어렵습니다. 어우, 별로예요. 단풍이 좀 보이네요. 네, 다 말랐죠. 단풍이 저쪽에 살짝 보입니다. 네, 그나마 예쁜 단풍이네요. 네, 겨우 남아있는 단풍. 네,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로 바뀌고 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인데 잘 버틸려나 모르겠네요. 이쪽 길은 가파른 데다가 봉우리를 3개를 넘어야지 구름다리에 도착합니다. 네, 그거 감안하셔갖고 이쪽 길 선택하세요. 와, 바위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크기가. 드디어 사자봉에 왔습니다. 사자봉. 자, 이게 여태까지 우회한 게 사자봉이었네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와, 예, 저쪽이 육형제방 있죠. 엄청납니다. 아까 저쪽 찍었었죠. 아, 진짜 끝내주네요. 예, 설악산 안 부러울 정도로 멋있습니다, 여기는.
술산에서 가장 멋있는 곳이 여긴 것 같습니다. 되니까 엄청 춥네요. 우와, 장난 아니네요. 우와, 어우 추워. 예, 월출산 아래쪽인데요. 저기 완전히 다 빙벽이에요. 저기도 그렇고 저 아래 완전히 다 얼어붙었어요. 완전히 빙벽 투성이. 육형제바 있죠. 너무 멋있네요. 아이고 추워. 드디어 구름다리에 도착했네요. 이게 위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예, 주황색이 아주 깔끔하네요. 예. 저 뒤가 더 멋있어요. 예, 전망대 육형제바 있죠. 예, 여기가 구름다리고요. 엄청 가파릅니다. 여기도 올라오려면 엄청 힘들어요. 여기 어마어마하죠. 네, 저기가 전망대, 정가운데가 전망대입니다. 네, 구름다리에서 천왕산까지 900m네요 네, 다 끝났네요. 이쪽 경관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람 때문에 다리가 좀 흔들리네요. 여기 여신들 여기 계단 보이시나요? 저 계단 타고 올라오는데 300m가 그런데 죽습니다. 죽어. 저 뒤쪽에 바람 폭포가 있는데 지나와서도 찍어봅니다. 예, 제가 저쪽에서 건너왔습니다. 건너간다. 저는 바람폭포 쪽으로 안 갈 거고요. 그나마 물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얼었겠다. 예, 얼었을 것 같아서 바람폭포 쪽으로 가겠습니다. 갑자기 바뀌었네. 구름다리에서 바람폭포로 보려면 이렇게 가파른 계단을 300m 내려간 다음에 다시 200m를 능선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빠른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위를 쫙 보면 네, 장관입니다.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요. 바람폭포에 왔는데 쫄쫄 흘러서 얼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엄청 많네요. 이 정도면 엄청 많은 겁니다. 네,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저 뒤에 있는 바위가 책바위고요. 네, 책바위고. 네, 바람폭포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비가 와서 이런가 봅니다. 네. 높이는 한 20m, 30m 정도 돼요. 아래 소가 없는 거는 폭포 물이 잘 안 흐르는 겁니다. 소가 없잖아요. 소가. 네,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남도의 단풍 상태가 이렇습니다. 예, 초록색, 빨간색. 예, 초록, 빨강 섞여 있고 저렇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예, 멀리서 보면 그래도 예뻐서 왔는데 가까이 보니까 이러네요. 지금 천왕사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옆을 바라보니 이렇게 멋있네요. 예, 엄청 웅장합니다. 지금 천왕사 가기 한 300m 전인데요. 여기 계곡도 좋네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계곡에 물이 많습니다. 오, 저 아래 폭포 있다. 여기 폭포가 있습니다. 꽤 기네요. 20m 가까이 되겠네요.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보이네요. 천왕 주차장까지 900m고요. 천왕산은 이쪽으로 꺾어져야 되네요. 1km가 아니라 100m. 100m 갔다 와야 되네. 천왕사에 도착했습니다. 금방 오네요.
100m라고 걱정했는데, 와, 멋있네요. 비경이네요, 비경. 대웅전. 네. 이게 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커다란 은행나무가 하나 있고, 얘도 아직 노랗게 물들지 않았습니다. 천왕사, 전통사찰 제68호. 여기는 종이 있어야 될 자리 같은데 없네요. 예, 특이한 건 없습니다. 예, 은행나무가 엄청 멋집니다. 예, 건물 3개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예, 애기 단풍인데 살짝 예쁜데 이걸 보고 앞으로 몇 주일 더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죠. 예, 제가 봐선 끝입니다, 단풍은. 여기 보이는 한 바퀴 둘러보는 모든 나무들이 다 단풍나무입니다. 예, 단풍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예 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위는 다 떨어져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단풍 제대로 안 들고 약간 붉어지다가 다 말라 비틀어질 것 같습니다. 다 단풍나무입니다, 얘는. 천왕사지구 탐방로 입구, 여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이렇게 단풍 들은 것도 상태가 붉은색이 아니라 갈색? 초록이랑 빨간 거랑 섞인 애매한 색들. 그리고 다 말라갑니다, 이렇게. 예. 초록색이 없어지자마자 말라가면서 붉은 빛을 띄어요. 예, 다 말라가. 여기는 야영장인데요. 잘 들은 단풍이 요 정도입니다. 빨갛게 되는 순간 말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네, 올해는 단풍 끝. 현재 시각 4시 53분이고요. 8.6km째 걷고 있습니다. 오늘 산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 여기 단풍 상태를 보니까 이제 시작하려고 거의 시작도 안 했는데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 초록색도 다 단풍나무입니다. 다 단풍나무인데, 예, 붉게 된 거는 다 말라서 붉게 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초록색입니다. 예, 오늘 저는 월출산 왔고요. 월출산에서 산성대 코스를 항상 밤에만 보여드려서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낮에 한번 왔습니다. 다 초록색이죠? 예, 산성대 코스가 굉장히 좋은 코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구름다리 코스 좋고요. 도정봉 가는 코스도 좋고 도갑사 가는 코스도 좋습니다. 어쨌든 여기저기 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욕심이 많아서 육형제 바위 전망대 쪽도 가고 천왕사도 구경하고 바람폭포도 구경하고 그 다음에 구름다리도 구경하고 이렇게 다 구경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산행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되면 다 말라간다니까요. 나머진 다 초록색이에요. 와, 단풍나무가 진짜 많긴 많네요. 예, 탐방 안내소 앞이고요. 여기 조금 색깔 들은 게 있는데 역시나 다 말라갑니다. 예, 붉게 되는 순간 다 말라갑니다. 와, 억새 보세요. 억새가 제 키보다 크네. 와, 억새가 제 키보다 커요. 이것도 굉장히 예뻤을 텐데, 예, 다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이러네요. 네, 다 말라가고 있네요. 아래는 초록색.